Théo m'a annoncé qu'il voulait partir en Corée. Alors, partir à l'étranger ne m'a pas surprise. Mais je lui ai dit, c'est ton choix et je le respecte. Ça me faisait un déchirement parce que c'est mon seul enfant. Et là, il m'a dit, oui, mais pas tout seul. Si tu veux bien m'accompagner, j'ai besoin de toi dans mon projet. Yes! 물론 기존의 프랑스 식당들과 어깨를 맞대기 위해선 차별화된 아이디어가 절실했죠. 모든 가구가 프랑스에서 사서요. 배로 왔어요. 음식을부터 분위기까지 프랑스 느낌을 느낄 수 있어요. 공간마다 각기 다른 분위기에 외갓집 앤틱 가구까지 동원했다는데요. 마치 향수 전시장을 방불케 하는 이 공간은 놀랍게도 화장실입니다. 제 이모가 향수샵 영업하고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이모의 향수병 쓸수 있으면 한국에서 좋을 것 같은데요. 화장실에서 이런 전시 같은 느낌 하면 손님들이 좋을 수도 있으니까. 점심시간에 접어들자 손님들이 몰려듭니다. 하루 중 주방이 가장 정신없이 바쁜 시간이기도 하죠. On a une escalivade, des meatballs, les deux sortes de pâtes. 섬세함과 정교함이 특징인 프랑스 요리. 요리의 각 단계마다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는데요. 그렇게 완성된 이 집의 대표 메뉴. Escalivade. 한편 요리하다 말고 어디를 가시나 했더니 바질 for the pasta. 요리에 들어갈 허브까지도 직접 길러서 쓰고 있는데요. 프랑스식 토마토 파스타 위에 올리면 말 그대로 화룡점정. 그리고 최대한 빨리 손님들한테 음식을 줘야 되니까 아무래도 뭐 무서울 수도 있긴 한데 주문을 많으면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집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아무리 주문이 밀려도 대충은 없는데요. 그렇게 완성된 또 다른 대표 요리 필레미뇽입니다. 프랑스 전통 요리가 손님들 입맛에도 잘 맞을까요? 약간 프랑스에 온 기분? 가정집에 온 기분?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었어요. 바질을 얹은 프랑스식 파스타도 그 맛이 궁금한데요. 그 페타치즈 때문에 새콤한 맛이 있는데 토마토 때문에 되게 상큼? 응. 그래서 엄청 감칠맛이 좋아요. 달콤한 디저트와 와인 한 잔의 여유도 즐겨봅니다. 케이크도 많이 안 달고 딱 바삭하고 촉촉하고 이제 그냥 흔하게 나오는 그런 빵 같은 게 아니라 실제로 음식 같은 거 먹는 느낌으로 나온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분주했던 점심시간이 지나고 가게가 한가해질 무렵 따로 브레이크 타임은 없지만 한숨 돌릴 여유도 생기는데요. 엄마. 네. 고생했어. 오, 감사합니다. I need that. So good. 이른을 앞둔 나이에 20대인 자신조차 버거운 식당 일을 매일 견뎌내고 있는 어머니. 태우 씨는 그런 어머니의 건강이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엄마 고마워. 왜? 아 한국까지 고마워. 와주셔서. 왜 고마워? 고마워요 정말로. 아니 고마워. 내 꿈이 내 꿈이다. 네. 아 고마워. 서로에게 더없이 각별한 모자. 45 늦은 나이에 얻은
외아들 태호. 아들이 원한다면 못할 게 없는 어머니는 결국 70을 앞둔 나이에 아들을 따라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Donc quand il est arrivé, enfin quand il a été en route, j'ai dit si cet enfant arrive à naître, celui-là, parce que c'était la troisième tentative, ça va être la prunelle de mes yeux, ça va être de participer à l'accomplissement de mon fils qui devient un homme et la réussite de son rêve, projet, et d'y être, d'y participer. 어머니가 없으면 옆에 우리 영업이 생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마도 제가 혼자서 있으면 더 작은 영업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